여러분,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한국 전통의 사상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유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그 배려 정신을 발휘했느냐 해서 유교적 의미의 배려 첫 번째 해서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사실은 의질인해서 의질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의질다고 하면 좀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질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좀 구체성을 띨수 있는 그리고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유교에서의 인이라는 것은 유교의 최고 덕목입니다. 그래 유교에 보통 보면 인의 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예, 지, 이네 가지를 유교에,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붙어서 인의 예지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를 유교의 핵심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의 예지 했을 때이 중에서 가장 어땠는 데는 덕목을 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도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럴 때이 인이 뭐냐? 그럼 왜 유교의 최고 덕목으로서 자리를 잡는 거냐? 유교는 현실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서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도덕 윤리를 제정하고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인의 의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애인이라는 말이에요. 애인.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요 애자는 사랑의 자 혹은 아낄 애자 이렇게 돼요. 사랑의 자, 아낄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아낀다 그러죠. 이런 아낀다. 그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왜 아낍니까? 좋아하니까, 소중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일그 자체가 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질다는 형태로 드러나죠. 어질다 이런 말로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상인우. 사람이 서로 우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 홀로 단독적 개체로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미. 그렇죠? 인이라는 글자 자체도 이게 사람인자 해서 이인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처럼 반드시 여기는 나와 너 혹은 우리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게 인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 인의 실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만남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실마리는 뭐냐? 실마리란 단서는 뭐냐? 그것은 가슴 쓰라리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자세나 역할이나 태도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하지? 쉽게 하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까움. 그죠? 그리고 또이 안타까움 속에서 뭐가 배어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아쉬움, 이런 게 배어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 그런 거 있죠. 뭘 하는데 완벽하지 못할 때, 뭐2%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2%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저 사람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못했다든가. 그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불행에 처해 있을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려운 사태에 처해 있는데, 그죠? 쫙, 그 20층에 불이 났는데, 불에, 저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럼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도 저런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떨까? 이런 거죠, 그죠? 스스로 마음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게 바로 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인의 내용은 자세히 보면 아주 우리가 그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을 중첨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한번 쭉 제가 읽어 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은 그게 있죠. 자기가 서려고 하는 곳에 타인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곳에 타인도 도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 서려고 해요. 그럼 타인은 어떻게 돼요? 타인은 앉아있게 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서려면 타인을 눌러야 돼.
그럼 당연히 앉아있게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은 함께 살아가려는 상승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서서 어떤 걸 하고 싶은 만큼 타인도 어때요? 서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 사람도 세워줘야 되죠. 그래, 내가 어떤 곳에 도달하라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도달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상식이죠. 자기는 쓰고 남은 짓밟고, 그죠? 그건 정복주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동양 전통의 유교에서, 한국 전통의 우리 선조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의식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기쁜 것은 서로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원문을 읽어보면 기용립이 립인, 기욕다리 달인 이렇게 돼요. 이름도 한번 상식도 알아볼게요. 기용립이 립인, 기욕다리 달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또 유사한 말입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 말은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하기 싫어, 그죠? 근데 너는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너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신을 공성의 정신이라고, 화해의 정신이라고. 그 다음 또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시적이 불원 역 물시어인. 물시어인은 여기도 나오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 시적이 불원, 내 몸에 나에게 한번 베풀어 보아서 원하지 않는 것, 그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게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계속 하고 싶어지 않아. 그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마라. 뭐 다른 사람 시키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걸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말이에요, 날씨가 40도 정도 되는, 30도 40도 되는 땡볕이 쨍쨍 내리때요. 근데 어떤 사람 보고 300m 거리에 있는 수도가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떠와라, 좋아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 있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아무에게, 그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대중에게 야 물 좀 떠와,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가기 싫은데, 그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서로, 그래 이번에는 너가 가고 다음번에는 너가 가고 그 다음번은 자네가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서로 분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그 인이라는 내용으로 보면은 그것은 다른 말로 인이 아니고 불인이에요. 불인. 불인은 생명력을 굉장히 없애는, 살림이 아니고 죽임으로 가는 모든 행위를 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그러죠.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럼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인이라고 하면, 불인은 마비가 된 상태를 불인이라고 해요. 그걸 불인은 죽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용립이 립인, 기욕다리 달인, 기소부력 물시어인, 기소부력 물시어인, 시적이 불은 역 물시어인, 이런 부분들은 수거로도 외워놓으면 굉장히 그 유용한 가치를 발휘하겠죠. 그래서 21세기에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경쟁의 논리로만 가서는 교육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권리, 흔히 말하는 인권이라든가 사회 평화라든가 협동이라든가, 그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의 사회 배려적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은 다시 말하면은 정도를 하면 인은 살림이에요. 살리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불인은 뭐라고 했어요? 불인은 죽임이란 말이에요. 죽임. 마비되는 것. 이런 양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는 무슨 뜻인가? 이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질다고 했잖아요. 이 어질다. 어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질다라는 말의 말과 상대어가 돼요. 모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모아. 모아놔도 뾰족하죠? 뾰족한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폐쇄적이에요. 근데 어질다는 뭐냐? 어질다는 모질다가 이쪽에 뾰족한 쪽이라면 어질다는 이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 이 반대편이에요. 이거는 개방적이죠. 이거는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닫혀있단 말이에요. 개방적이니까 이는 결국은 뭐냐? 오픈마인드예요. 열려있는 것. 오픈되어 있는 것. 개방성. 그 다음에 포용성. 이런 걸 가리켜요. 그래도 뭔가 인한 사람은 뭐냐?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뭐라고? 사람으로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관계. 너와 나. 나와 너.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이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죠. 조화라는 것은 고르게. 그죠? 아주 화평한 것. 이런 것들을 고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면 이것을 울퉁불퉁한 형식을 평평한 형식으로. 이렇게 평평한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등 의식이고 화해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냐, 각자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요. 이걸 갖다가 유교에서는 극기복례라고 해요. 극기. 그래서 자기를 이긴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뭐냐, 개인적인 욕심을 이기고 사회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극기하면 자기를 이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만 개인적으로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극기 복례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극기에서 예로 돌아가는 건 뭐냐? 사회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기반 사회, 현대사회에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회적인 성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뭐냐?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회복과 더불어서 사회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성, 그것의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에만 치우쳐들 있지 않느냐. 그런 차이에서 사회성을 회복한다는 자체가 바로 배려다 이 말이죠.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교가 갖고 있는 최고 덕목인 인의 어떤 현대적 의미를 간략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유교적 의미에서의 그 배려, 케어링에서 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은 어질인자인데 모질다의 상대어로서 쉽게 말하면 열려있는 마음, 개방된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어떤 그 철학용어나 윤리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나 개인적인 어떤 지식 추구, 개인의 어떤 성공과 출세, 이런 것도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의 정신을 우리가 도입해서 오픈마인드로 간다면 훨씬 사회적인 성향, 사회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교가 갖고 있는 인의 의미가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주요한 어떤 그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